같이 코드로 보겠습니다. 이번 코드는 어디 있느냐니까 보시면은 요 테스터 트랜잭션 EXSS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예요. 트랜잭션 디렉토리 속에 테스터 트랜잭션 EXS라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베이스 58 EX라고 하는 파일도 좀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베이스 58 체크라고 하는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크립토 EX라고 하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이 같이 어울려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트랜잭션 EXS 파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파일들은 보실까요?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파일도 하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트랜잭션. 여기 있는 내용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트랜잭션즈라고 하는 거, 요거는 컨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따로 오래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파일 보시고, 그리고 밸런서 시트나 이런 것들이 다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밸런서 시트죠. 보시면은 밸런서 시트 내용도 이렇게 임베드해서 T1S, T1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T1S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T2S, T3S도 있고, Only Place, Delete 돼 있죠. 그리고 T1, ABC, T1, T2, T3를 만들었습니다. Embed Many로 했어요. Embed Many. 그래서 T1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Input from Output Amount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T1 화폐를 받았고, 누구에게 T1 화폐를 주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가 T1이에요. T2, T3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T2는 지금 내용이 그대로 수정이 안 됐네요. 요거는 input from 조금 고쳐줘야겠습니다. output2. 이거 output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T2로 넣고, T1과 T2, T3 화폐는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도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T3도 마찬가지. T3. 아니군요. 이것만 3. 그리고 다 임베드입니다. 임베드 스키마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구성되진 않아요. 이렇게 구성을 T1, T2, T3 화폐 종류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트랜잭션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트랜잭션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항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input from은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input from이니까 이 사람이 바이어가 되죠. 바이어가 되고, 그리고 input T1S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의 흐름,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기록이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A에게서 받았고, 또 0.5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B에게서 받았다. 요거 간단히 좀 설명을 할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다시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에서 보시면은 A로부터 0.1 코인을 받고, B로부터 뭐0.2 코인을 받았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요? 이거로 나는 0.3을 가지고 있죠. 0.3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재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홍길동이 누군가에게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사 먹는 거예요. 토미 김밥. 그래서 사 먹으면서 0.3을 김밥 비용으로 지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으로부터 토미 김밥으로 0.3을 전달하는 거예요. 0.3. 0.3을 어떻게 적어야 되나? 여기다 적을까요? 그죠? 0.3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와야 되나요? 그럴 때는 홍길동은 A로부터 받은 0.1과 B로부터 받은 0.2를 합쳐서 0.3을 만들어서 토미 김밥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하는 겁니다. T1즈라고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화폐들은 다 T1 화폐들입니다. T2, T3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오로지 표준 화폐는 T1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홍길동이 0.3이라고 하는 이 코인들을 토미 김밥한테 줄 때는, 과연 홍길동이 0.3을 토미 김밥에게 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검증받는 방식이 뭐 어떻게 되나요? 검증받는 방식이, 홍길동 A가 0.1을 홍길동에게 줄 때, 홍길동에게 줄 때, 0.1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표시를 해둔단 말이에요. 이 돈에 쓸수 있는 사람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밑에 꼬리표를 달아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B도 0.1을 홍길동에게 줄 때, 홍길동에게 줄 때, 0.2라고 하는 금액 밑에 이 돈을 쓸수 있는 사람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달아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 0.3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토미 김밥에게 준다면, 토미 김밥은 0.3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거래, 0.1, 0.2 두 개잖아요. 0.1, 0.2 이두개 거래 각각의 꼬리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꼬리표를 확인해서, 아하, 이 돈은 홍길동이 쓸수 있는 돈이구나,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토미 김밥이. 그죠? 확인한 다음에 0.1, 0.2를 홍길동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홍길동 0.3을 토미 김밥에게 줄 때도 0.3 밑에 꼬리표를 달죠. 이 돈은 토미 김밥에만이 쓸수 있는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달아두는 거죠. 나중에 토미 김밥이 나중에 매끈피부과에서 뭐 0.3을 받아서 쓰려고 한다. 0.3을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매끈피부과는 이 0.3, 토미 김밥이 받은 0.3, 이것이 토미 김밥이 쓸수 있는 돈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국? 결국은 0.3 토미 김밥으로 가고, 또 홍길동으로 가고, 홍길동에서 B로 0.2로 가고, 0.1로 가고 해서 처음에 표준화폐가 만들어진 시점, 이 최초의 0.1이라고 하는 뭐 표준화폐가 만들어진 시점, 혹은 0.1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다른 액수의 표준화폐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표준 앞에 발행 시점. 요게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풋프롬은 트랜잭션에서 누가 돈을 지불하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죠? 여기에는 지불한 사람의 파블릭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파블릭 어드레스. 파블릭. 누구의 파블릭 어드레스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니까 바이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 지불하는 사람이 지금 예제를 든 것처럼 어느 하나의 표준화폐만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길동이 토미 김밥에 0.3을 지불할 때는 B로부터 받은 표준화폐와 A로부터 받은 표준화폐를 합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폐 T1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T1 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T1제이고 데이터 타입은 array이고 map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맵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아웃풋2는 누구예요? 얘는 표준화폐를 받는 사람이죠. 아웃풋2. 그죠? 그러니까 어버 셀러가 되죠. 파브리 어드레스예요. 그죠? 그리고 아웃풋 어마운트는 뭐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 구매자죠. 구매자는 이렇게 항목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판매자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받는 거. 그리고 받는 금액. 그죠? 그리고 밑에 락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유즈 에리아, 로킹 에리아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테스트 트랜잭션 들어와서 제일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메뉴에서부터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